달구벌 만평. 코로나19 이후 바로 배달앱을 통한 주문이 크게 늘면서 중소상인들의 수수료 부담도 커지고 있는 가운데, 자, 이 대구시가 매출 50만 원까지는 중개 수수료가 면제되는 공공 배달앱 대구로를 개발해 오는 25일 정식 오픈한다고 해요. 정의건 대구시 경제국장. 예, 소상공인들의 부담도 줄이고 골목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는 경제 백신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라며 시민들도 여러 할인과 적립금 등 파격적인 혜택이 있다며 적극적인 이용을 부탁해서요. 그 이용자도 혜택을 보고 소상공인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이거야말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착한 소비운동이 아니겠습니까?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2월부터 1년 동안 규제 지역 내 아파트 거래 가운데 허위 신고 등이 의심되는 사례를 조사한 결과 대구에서도 부동산 실거래가 띄우기 등 의심 사례 79건이 무더기로 나왔지 뭡니까요? 자, 이에 따라 대구시는 아파트 시세를 띄우기 위해 시세보다 비싼 값에 매매 계약했다고 신고한 뒤 나중에 취소하는 등의 의심 행위를 집중 살펴볼 예정인데요. 권우환 대구시 도시재창조국장은, 예, 이번 조사를 통해 부동산 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등 일부 투기 세력의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해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라며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해서요. 네. 대구의 아파트 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, 이 말씀입니다. 그리야 최근 경북지방우정청에서 집배원 정원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노조가 릴레이 단식 농성까지 하는 등 반발하고 있는데요. 자, 이 집배원들이 편지 한 통 배달하는데 2.1초, 등기 28초, 소포는 30.7초가 걸린다는 기준으로 업무 강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 여유 인력이 200명이 넘는다며 감축하는 거라지 뭡니까요? 민주노총 전국민주우체국 본부 김현우 교선국장. 에, 이게 그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. 현장은 지금도 굉장히 힘듭니다. 사람이 부족해서 동료들이 일을 나눠 하다가 사고 날 확률도 높고 과로사로 중노동으로 그렇게 시달리는 상황입니다 라며 감원을 중단하라고 요구해서요. 아무리 인공지능 시대라고 해도 그 사람을 기계의 잣대로 평가해서야 되겠습니까?